뭐야? 뭐가 오케이? 애들도 다 자고? 네가 언제쯤 쳐다보나 보고 있었어. 뭐지? 재밌냐?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몰래? 에너지 없어? 아니, 응? 애기들 재우고 애들 밥 먹이면 1시야, 12시 반. 응. 그거는 자기 전에 하면 돼. 자기 전에 부부관계를 하면 돼. 응? 응? 오, 진짜? 자기 전에 부부관계를 하면 돼. 신혼이네.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. 그 진짜 그 부부관계? 네. 우리 마음대로. 네. 또 마음대로 지. 어, 중요하죠. 그리고 또 한창 또 젊은 부부신데 신혼이시고. 네. 나 카메라 있는데 진짜. 나는 할 말 많아. 말해. 내가 이거는 기분 나쁠만 하겠다 해가지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든 적 없어? 처음부터 안 좋진 않았지, 부부관계가? 내가 저번에 저 방에서 너한테 처음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어. 너랑 하는 게 이제 좀 거부감이 들고 하기가 싫다고 너가 안 고친 것들에 대해서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? 기억나는 것 같아, 근데.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. 기억나야지.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가 관계가 없었잖아, 그때. 맞지? 그 이후로도. 내가 그때 너 고친다고 이제... 바로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이제 아니었지. 근데 성욕이 어? 내가 그때도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. 그 관계가 없으면 성욕이 쌓이잖아. 그치? 그 당시에 너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. 아니야, 얘기한 거 기억나. 내가 그 사람 아니, 여자를 보지 말라고 내 얘기를 한 거잖아. 내가 지금 몸이 망가져 있고 너가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봐, 굳이 찾아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. 여자를 본다.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뭘 자꾸 혼자서 같은 소리라고 있어. 그걸 너가 이해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. 임신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서 옆에서 화장실을 가서도 아니고 옆에서 서로 혼자 풀더라고요. 뭐? 어, 근데 임신 중이에요? 응? 어, 그거 좀 충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저는 좀 얘기를 못했어요, 한마디도. 그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뭘 보면서 꼭 뭘 보면서 했었고 지금도 뭐 최근까지도 뭘 보다가 뭐 갑자기 뭐 하고 싶어지면은 나한테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불쾌하고.